안녕하세요. 수수꽃 다리입니다. 여기는 수순의 옥상 올라가기 전에 하늘이 뻥 뚫린, 맨날 하늘이 뻥 뚫린 베란다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 아침에 잠깐 볼까 합니다. 뭐 어제 그제부터 비가 엄청 많이 내렸죠. 대구는 그제 밤 9시부터 어젯밤 9시까지 비가 주야장창 엄청나게 내렸답니다. 차분하게 바람도 불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비가 내렸습니다. 내렸고 그 비를 다 받아먹은 아이들 비를 다 받아 먹었습니다. 옥상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오는 비는 24시간 비를 다 받아, 빗물을 다 받아 먹은 것 같아요. 다 받아 먹었고, 너는 이름이 뭐고, 요 아이 이름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요 아이는 마리아 자구를 두 개를 띄어서 이렇게 합식을 해놨더니, 하나는 이렇게 철화로 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생얼로 잘 자라고 있네요. 잘 자라고 있고. 이 아이는 지젤이라는 아이네요. 이름표 컨닝을 했습니다. 컨닝을 했고. 이 아이는 아우렌시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엉터리 다육맘님, 이벤트 하실 때 그때 수수에게로 온 아이고요. 와, 수순의 아리피는 두 아이 이두 군생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분리를 해서 이제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얘가 몇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아이랍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쭉 땡겨서 여기. 원종봉남금이 요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두 개도 훅 보냈고 방울봉남금도 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입장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해서 그냥 베기 싫어서 다 보냈습니다. 근데 줄기가 살아있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요렇게 예뻐진다고는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거시기 해서 그냥 뭐 겨울에 안으로 여치도 안 하고 그대로 보내버렸답니다. 이 아이는 라우이. 항상 하얀 분을 바르고 있지만 지금 카메라에는 이게 단기 색감이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 하얀 분 속으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게 들어가 있고 세상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크리스티 뷰티 이꼬지한 아이랍니다. 이꼬지에서 달랑 한 겹이 나왔지만 이럴 때참 귀엽죠. 귀여운데 자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꼬지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 수수고요. 이 아이는 핑커 산페이. 이 도지에 굉장히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니까 목대가 쑥쑥 생기더라고요. 목대가 자꾸 생길수록 자꾸 밑으로 분갈이를 하면서 목대를 쑥쑥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어넣고 있고. 독일 산페인. 독일 산페인이 성향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물이 드러나오는 게 요게 요 아이의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고요. 요 아이. 이 아이도 귀엽지 않나요? 제이드 스타 이렇게 자구 하나를 달고 아 너무 이쁩니다. 이꼬지로 큰 아이고 여기도 제이드 스타가 있네요. 작은 아이 옥상에 또 요거보다 큰 아이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제이드 스타가 제법 되네. 눈꽃 젤리 아유 세상에 얘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고 분갈이를 해줬는데 요 아이도 24시간 비를 다 맞았습니다. 비를 맞은 아이고 와 밑에 또 공사를 하나 봐요. 요 아이 홍덩 와 자구를 지금 얘는 자구가 맞습니다. 자구가 맞고 나오는 자구도 엄마를 굉장히 많이 닮은 듯합니다. 닮았고요. 꽃대는 요렇게 제거를 해준 상태고 요 아이도 이꼬지로 키운 홍덩이랍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홍덩 사랑에 빠진 수수. 와, 소인재금도 지금 겨울을 잘 지내고 지금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성장도 많이 하고 이번에 이제 오는 비 먹었으니까 또더 탄탄해지리라 믿고 요 아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옆에 나오는 저렇게 자구가 달리는 이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또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그리고 이 아이는 돌기 마리아. 와, 이 아이가 돌기 마리아가 화분 색깔이랑 너무 똑같네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눈에 잘 띄실라나? 화분이랑 너무 같이 생겼습니다. 색감이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하나, 이대로 키워야 하나. 성장을 많이 했어요. 얘도 빗물 먹고 많이 했고. 발음 안 되는 런런이 이렇게 싱그럽게, 아주 싱그럽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있고, 여기 밑에도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네요. 찍다가 보니까 이 아이는 다들 아시는 나나 후쿠미니. 이 아이 하엽 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깨끗하게 해서 지금 빗물 먹고 반응 잘 보이고 있는 아이고. 어머나, 음악 소리도 나고 시장이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천녀금이라는 아이고요. 색도 많이 들어오고. 저 음악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음악을 틀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와, 저게 선거 운동하는 건가? 시장 밑에 선거 운동을 하나 봐요. 어머나 세상에. 이 아이는 파피스 로즈고요. 이 아이를 보여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요 아이 제이드 스타 생장점이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답니다. 돌아가면서 생장점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더니 이렇게 뒤쪽으로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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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기가 자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구가 제법 되던데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를 달아준 제이드 스타. 얘는 군생이로 키우면 별로 그닥 보대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 그런 대상이고, 얘는 엘코헌이고, 얘는 수포클론이고, 여기가 난간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작은 화분들을 올려놓아서 맨날 요 밑에 지붕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진 건지 건들면 밑으로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지고. 그리고 수순의 황매화. 얘는 여기서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 다시 생장점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네요. 새로운 잎이 나오고, 묵은 잎이 없어지고, 뭐 화상은 좀 입었지만 괜찮겠죠?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지게 질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색이 굉장히 예뻤는데, 오본 빗물 먹고 많이 뺀 듯합니다. 뺀 듯하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옥상으로 올라왔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물을 털어주지는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을 털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 물마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지켜볼 거고. 얘가 또 멀리서 보니까 여기서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얘도 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가 골드피치라는 아이랍니다. 아, 진짜 저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저렇게 빼는 아이고야.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눈 맞춤하고,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 멀로들이 요렇게 쫙 있고,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왁스나 안젤리나 요런 아이들이 뭐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돼서 그닥 이쪽 아이들은 비를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 아이. 가시 마리아도 그렇고, 가시 마리아도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줬고, 이렇게 똑같은 화분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아침에 수순의 아이들은, 아, 요 아이를 수수가 볼 때마다, 아유, 목이 잠깁니다. 이 아이 볼 때마다 아모르 파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얘만 보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연지곤지라는 아이랍니다. 연지곤지보다도 아모르 파티가 입에 많이 이렇게 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아모르 파티라고. 아이고야, 진짜 이 아이는 연지곤지라는 아이랍니다. 아니, 이름을 아는 아이인데도 왜 말을 할 때는 다르게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이 아이는 뭐 보시는 분들이 러우라고는 하는데 얘는 절대로 러우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도 다르고 물동도 다릅니다. 물동도 다르고 뭐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예쁘면 최고죠. 예쁘면 우리가 장땡이라고 하듯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